안녕하세요. 포화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 이제 타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작되는데 문제풀이요. 타원 앞에서 이론강의 지성물 위에 잘 정돼 있으니까 일단 이론 깔끔히 정리하시고 여기서 잠깐만 리뷰만 한 다음에 리뷰 복습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도록 할게. 자, 타원은요 핵심이 이거죠. 자, 우리 포물선이 초점과 준선.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이 핵심이었어. 타원은요 장축, 단축. 그다음에 뭡니까? 예, 초점. 두 개의 초점. 정의는 뭐야? 정의 다음 같죠? 예, 좌표 표현위에 두 점에서 이루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러한 점들의 모임이야. 그런 자취야. 뭐라고? 두 정점에서 이루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라고. 거리 합이 어떻게 일정해요? 장축의 길이만큼 일정했던 것이 바로 뭐다? 타원이다. 그쵸? 됐어. 따라서 타원의 방식은 일단 식자체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A제곱분의 얼마입니까? X제곱. 기본형 이거 하나밖에 없어. B제곱분의 얼마입니까? Y제곱. 이거 얼마입니까? 빵빵 1이요. 그쵸? 이거죠. 요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의, 잠시만요, 파란색 할까? 예, 기본형. 이 모델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뭐, 증명이야 다 돼 있으니까 앞에 이론 강의에서. 야! 여기 A, B가 의미하는 게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죠? 첫 번째. 여기 있던 A 제곱 값이요, B 제곱보다 더 커요.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장축, 단축을 결정하는 꼭지점들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y가 0일 때, x값, x제곱은 a제곱, x는 뿔마 a요. 그런데 a가 더 크니까, 이때는 그림이, 타원이 어떻게 찌그러져? a가 더 크니까요, 당연히 멀리 떨어져. 이렇게. a가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그쵸? 다시요. 이게 뭐냐면은, 예, y가 0일 때 x값은 뭐니? x제곱은 a제곱. 항상 x값은요, a, 마이너스 a 나오는데, 뿔마 a 나오는데, 이렇게 두 군데 찍히는데, A값이 보다 B값보다 클 때는요, 일단 이렇게 찍힌다, 절대값이. 더 클 때는. 네. X가 0일 때는요, 일단 Y값은 Y제곱, B제곱. 근데 B제곱은요, Y제곱, B제곱. Y는 뿔마 B인데요. 이게 약간 더 작으니까 눈에 띄게 해줄까? 얘가 B고요, 얘가 마이너스 B고요. 그래서요. 이때는 이런 상태라면 첫 번째로 타원이 어떻게 해요? 쉐렛? 이런 모양 같겠지.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모양. 그쵸? 됐어요. 다음에 두 번째. 저 상태에서 A제곱보다 B제곱이 더 클 수 있겠죠, 그쵸? 얘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랑 내용 설명은 똑같아. 똑같은데, 타원이 어떻게 찌그러져? 어떻게 찌그러져? 예, 당연히 이번엔요. B하고 마이너스 B가 더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B하고 마이너스 B, 꼭지점. A하고 마이너스 B가 작죠? 절대값에 따라서요. 얘가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인데, 형태는요, 쉐렛! 이렇게, 잘 그려라, 이. 쉐렛!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 나타난다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대체 여기까지도 굿. 타원. 자, 그런데 두 개가 정리된 상태에서요. 이제 초점이 문제인데 초점은 C라고 하는 초점은 여기 있던 장축, 이게 장축이거든. 장축의 길은 2A, 단축은 2B. 이번엔 장축이 2B, 단축이 2A. 다 구할 수 있잖아. 초점이 여기 딱 두 개 찍혀. C하고 C요. 찍히는데 지금 이렇게 거리의 합이 일정해. 얼마? 2A로요.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 2A로 일정하다고. 근데 요 C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관계식은 다음 것 같아요. 요 상태라면요 C제곱은 C는 양순이가 항상 큰 거에 정을 펴줘야겠죠. 이 상태라면은요 애제마비제 요걸 따라갑니다. C제곱은요 애제마비제. 만약에 요 상태라면요 C제곱은요 여기 찍혔죠? 0,C, 0,- 이렇게 찍히니까 C가 양순화가 되기 때문에 큰 거에 정을 빼야 돼. 따라 어떻게 해요? B제곱 빼기 어렵니까? A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양수가 되면서 또 어떻게 해요? A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B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빼줘야 돼. 쌍곡선과 구분해가지고서 여기까지 깔끔히 정리해놓고 문제 풀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야? 지금 보이기엔 A, B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항상 중요한 초점 C가 있기 때문에 A, B, C 세 개 중에서 몇 개요? 예, 두 개만 알면 끝나는 거야. 왜? A, B 두 개랍니다? C를 할 수 있잖아요. C하고 A 합니다? B를 할 수 있죠? C하고 B를 합니다? A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 캐치하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문제 풀어갑니다. 타원 16X제곱. 타원 16X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플러스에 9Y제곱 equal 144. 이거와 두 초점을 공유하고 장축이가 6인 타원이야. 야, 얘랑 초점을 공유한대. 공유요? 유명한 인사죠. 공유. 초점을 공유하고요. 장축의 길이가 6인 타원. 장축의 길이가 6인 타원과야라. 갈까? 일단 요놈과 초점 공유한 거니까 이거 주해주면 144 나눠줘버려. 나눠주면 여기 몇 개 들어가죠? 9개 들어가죠? 9분의 x제곱 더하기 얘는요.
나눠주면요, 16개 들어가네요. 그렇죠? 16분의 뭡니까? y제곱 equal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냐고. 됐습니까? 됐죠. 따라서요, 얘는 y가 0일 때 x값은요, 9니까 한번 그려볼게. 얘는 지금 얘가 더 크지 않게 설명했더니 여기가 3이고요,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자꾸 그려봐. 그려봐. 그럼 잘 보이니까. x가 0일 때 y 값은요, 뿔바사니까 여기가 4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도 주었지, 타원은요, 지금 그래프, 쉘은 이런 타원이야. y 축방이나 더 잡아 당겨진 이런 타원입니다. 이때요, 얘랑 초점을 공유한다 했을까? 초점은 어떻게 구하는데, 지젠장. 초점은요, 항상? 예, 이 상태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주는 거야. b제곱 16에서요, 빼기 얼마입니까? a제곱 9를 빼주면 이게 c제곱이거든? 얘 같죠? 치니까 뿔바 루트 7 나와요. 즉, 초점이 얼마냐면은, 0, 루트 7, 0, 마이너스 루트 7이요. 이게 초점인데. 우리가 원하는 타원은요, 초점이 여기고요, 장추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인 그런 타원 구하는 거야. 장추의 6이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8이었으니까 더 작아지겠네. 그쵸? 약간 작은. 이렇게, 이런 타원 구하는 거네. 이런 타원. 그쵸? 이런 타원. 그쵸? 얘가 3대. 그쵸? 뭐, 어쨌든. 자, 우리 선 정답. 기본적인 이거잖아. a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얼마, 1인데. 그쵸? 지금 장축일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장축이죠? 이렇게 찍어주는 거니까 b쪽이 장축이야. 그치? b쪽이 장축이니까요. b값이 얼마니까 이거 절반. 장축일이 이게 6이란 얘기는 b값이 얼마니까 절반 3. 따라서 3은 9. 9 나오네. 그쵸? 다시 한번. 얘가 6이란 얘기는 요 길이가 6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b값이 얼마입니까? 3 나와야 돼요. 절반 절반. 이해갔어? 이 길이 같으니까. 맞지? 따라서요. 3의 제곱 9 나와요. 그쵸? 9고. A제곱 어떻게 구하죠? 요 상태일 때는 항상 초점 알고 있잖아요. 초점 알고 있어요. C제곱은 더 큰 거 B제곱에서 A제곱 빼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C제곱, 루트 7제곱 7이죠? B제곱은요, 9였어요. 빼기 A제곱이니까 A제곱 빼고 2 나오네. 여기다 2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다음은 2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이퀄 1. 주관식 문제. 클리어. 돌아와서요. 자, 타원 갈리는 거 기본이 하나 익히시고요. 이때 분모에 있던 A제곱 주의할 거는 이거 A제곱이다. B제곱이야. 알겠어요? AB. 까지 A제곱, B제곱이야. 따라서 누가 더 크니 해서 이때는 이런 타원, 이때는 이런 타원, 초점은 그때그때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죠. 그쵸?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주어진 것. 이거에 초점 구하는 건 뭘로 바꿔요? 야, 이걸 기본형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바꿔서 그림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찍어진 타원이고요. 초점은요, B제곱 빼기 A제곱이에요. C제곱은 이거니까 금방 C제곱은 7, C는 뿔마로 두 7. 나왔잖아요. 여기 초점 공유하면서 장축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쪽으로 찍어주는 건데 3, 3. 아, B값은 3이구만. 따라서 3의 제곱 9 넣어주시고 A제곱 어떻게 해요? A제곱은요? 이건 초점 알고 가기 두 개 알았잖아. 두 개 알았으니까요. C제곱 루트 7의 제곱 7은요. B제곱 9에서 올려준다. A제곱 빼준다. A제곱 값도 알 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